자, 이번에 시황 분석들을 좀 보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33탄입니다. 자, 지금서부터는요, 지금 뭐한 종목 이렇게 추천하는데, 저희 카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저것 살을 붙이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거의 20한 4, 5분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자, 이번서부터는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방송하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에 대해서 알아서 뭐 돈을 벌고 싶으면 알아서 다 찾아오시겠죠.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 목적,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가, 자, 여기 특약사항, 그 다음에 관성, 환원금 배당 조건, 이렇게 자세하게 다 적혀져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여태까지는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국민기업 관성이 무슨 회사인가, 여기 왼쪽에 기업 이념이 있구나, 요거 읽어보시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자, 지금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겠다는 이유, 자, 그 명목,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제가 지나온 20년 동안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사회운동,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지금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그 다음에 밑에 포스트 하나씩 천천히 시간 내 가지고 읽어 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자, 터지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500개 종목을 추천해서 최하 1000%에서 5600%까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터졌던 이 수익 근거 자료 동영상으로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서 시간 내가지고 몇 편씩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아, 이거 참 열과 상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00개 종목을 지금 추천을 해야 되는데, 500개 종목, 지금 10 종목 하는데 지금 5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좀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제2의 IMF 사태가 왜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 포스트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요 날, 제가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다우지수가 130만 원, 아, 자, 130년 만에 어마어마한 급락이 왔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 요렇게 하니까 간단하네. 간단한데 이거 너무 성의가 없잖아. 그리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지가 다 알아서 들어오겠지. 자, 이제 다음 종목, 돈이 되는 종목. 너무 빠르네. 이거 2분밖에 안 걸렸다. 자, 동영상 보는 사람도 힘들고, 녹음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돈이 되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33탄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33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서 10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요. 이미 7년 전에 저희는 1000%, 1300% 이상 수익을 먹고 꼭지 못 볼까 해서 이 부분에서 전량 매도를 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7년 동안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랬는데 이미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자, 7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꼭지 못 팔까에 전부 다 전량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지금 얼마냐면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자, 3만 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면요, 7,500원입니다. 7,500원. 자, 이번 급락장에 6,500원까지 주가가 빠졌고요. 여기. 자, 여기 6,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지금 7,500원대의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잠재 자산이 3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재 자산이 무엇인가?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되네. 잠재 자산은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새로운 경영 이 금융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 자산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되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7,500원대에서 지난주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제 끝났는데요. 자, 잠재자산이 3만원인 종목이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5,000원이다라고 치면 5, 6, 2, 3, 10, 자, 6토막, 거기에서 이제 원가 빼고 나면 5토막이 난 거죠, 지금. 자, 사내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요. 아주 고관의 현금이 척척 아주 7분 응선까지 쌓여 있습니다. 7분 응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알아들어야 돼요. 자, 10분 응선이 산 꼭대기인데 7분 응선까지 현금이 쌓여 있다 그러면은 얼마큼 돈이 쌓여 있는지 알아들으셔야지. 이제 금융위기가 와도 이 회사는요, 이 회사는, 아, 이거 너무 열과 성의가 없는 것 같다. 아, 너무 힘드네요. 지금 30몇 탄 녹음하려고 하니까 막 사람 진이 빠져.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앵무새도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아이고 죽겠다. 아유, 이거 녹음하고 좀 쉬어야 되겠네. 아무튼요, 이 종목은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그냥 여러분들 이 종목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요. 아무거나 막 찍어가지고 사도요, 최하 1,000만원짜리에요. 최하 1,000만원짜리. 자, 이제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위험이 오게 될 텐데, 이 종목이 이게 5,000원 이하에서, 지금 5,000원에서 이거 세 토막 이상 더 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지금 3만원이니까 이 작전 세력들이 1000% 이상 수익을 내먹고 지금 7년 동안 급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급락하겠습니까? 저한테 공부 배우면 다 압니다. 자, 다시 작전을 해먹기 위해선, 1000%를 해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무조건 3,000원 이하로 빼야 됩니다. 제 이야기대로 간대니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 지금 32편째 똑같은 이야기, 매일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3,000원 이하로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3,000원만 빠져? 재수가 좋으면 1,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3,000%네.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더 큰 위험이 오는데, 지금도 현재가가 뭐 몇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도 7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라고 안 빠지겠어요? 아무리 많이 빠졌다라고 해도. 그래서 이 종목이 그냥 3,000원 떨어지면은요, 무조건 기본이 이건 1,000%고요. 3,000원에서 절반만 더 빼면 2,00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는데 예의를 지키십시오. 절차가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2,000%짜리를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사유한원 배당주 신청란에 이 대박주식 시리즈 뭐 33탄을 뭐 사고 싶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유한원금 어떻게 지불하는가 여기에 다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돈 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사기꾼이다 싶으면 그냥 저런 미친놈도 다 있네, 사기도 저렇게 치네 이러고서 그냥 웃어넘기시고 마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요, 발품을 팔으시면 됩니다. 돈 버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으셔서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글 다 읽어보시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